안녕하세요. 요사이 안전 문자가 많이 와서 굉장히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할 때에 안전 문자가 뜨면은 게임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굉장히 신경질 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안전 문자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메시지 앱을 먼저 터치합니다. 메시지 앱이 스마트폰에 다 있죠.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 위에 점세개 있죠? 여기 점세 개, 요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설정 있죠?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긴급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긴급 알림 설정을 지금 이제 사용중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것은 사용중으로 하는 게 좋고요. 긴급 재난 문자는 지진이 난다든가 태풍이 몰려온다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받는 게 좋겠죠. 요게 코로나 관련 그것이 오는 것이 바로 안전 안내 문자 이겁니다. 안전 안내 문자요. 자, 이게 안전 안내 문자 이겁니다. 코로나 관련 안내 문자 있죠. 요것은 지금 체크를 제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 체크를 없애면은 코로나 관련 안내 문자를 나 혹은 안전 안내 문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 관련 안내 문자를 안 받게 돼요. 게임 중에도 안내 문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리마인드 있죠.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리마인드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리마인드 터치하면요, 제가 리마인드 터치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메시지를 보낸다. 2분 강요로 계속 보낸다든가, 15분 강요로 보낸다.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혹은 해제해버린다든가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딱 보내든지, 한 번만 보내도록 설정을 한다 하거나, 혹은 해제를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한 번만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으로 터치했습니다. 이상 이렇게 안전문자를 설정하고 리마인드도 설정하면은 게임이나 혹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안내문자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안전 안내문자는 받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입니다.